밀가루 사 먹었어. 네. 네. 맛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땄죠. 비빔국수 하면은 생각나는 이 사람 이재남 달인을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달인의 국수 신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공중으로 날아간 국수 가볍게 받아내고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감칠맛 나는 육수에 더덕 고명까지 얹어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비빔국수 완성. 맛있는 국수의 기본은 바로 면. 이건 일반 소면인데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묻어난다든지 이제 그 거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예예. 이 면 같은 경우는 문질러 보면요. 묻는 게 없어요. 오, 깨끗하네. 네. 달인의 국수를 먹어보는 이재남 달인. 이 면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맛이 좋네. 맛이 좋아요? 예.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차이는 이게 좀 그 많이 구부러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예,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요. 좀 많이 구부러지죠? 예. 일반 소면 같은 건 여기 오기 전에 부러집니다.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고 활처럼 휘어있는 달인의 면과 달리 맥없이 끊어지죠. 일반 소면은 일반 면은 바로 부러집니다. 달이 높게 떠있는 깊은 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지만 달인의 재분속 기계 소리는 오늘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밤중에도 기계가 돌아가네요. 예.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는 달인. 가마가 많이 쌓여있는 거 보니까 일이 많이 밀렸나 봐요. 예. 조금 밀렸습니다. 물량이 많이 밀렸어요? 예. 밀가루 하루에 많이 뽑을 때는 한 4톤. 그러니까 몇 가마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0가마 됩니다. 100가마? 100가마 정도로 움직이죠. 100가마. 밤이 돼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재분소의 열기. 에어컨도 없이 3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달인. 제작진도 달인을 도와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몸에 안 빼고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육, 지금 여기에 대한 몸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작업장 밖에 나와 있는 달인.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다리에 산을 넘어가면 딸아 너는 집을 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그때는 참 아픈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더운 데서 그야말로 먼지구덩이 아니고 먼지구덩이. 예, 이 먼지구덩이입니다. 맞습니다. 무자르기입니까? 네.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식구들 다 먹이 살린다고 볼 때는 정말 괜찮습니다. 재분소 한 기퉁에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 분이 있네요. 고단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달인. 백관실 달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네, 앉아서 기계가 돌아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있는 거요. 네.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다 뜨고 있지요. 네, 다 귀에서 다 뜨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네. 그 앉아서 좀 돌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었어요. 48년 전. 무섭기만 하던 할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온 재분소. 할아버지에 대한 달인의 마음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디야 소리 떴어. 단디단지 하라 그러면서 호대 가르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단디는 노래를 다 지었다 해도 내가 말할 게 뭐 있어. 옛날에 할아버지 하시던 말씀. 야 이놈아, 어디 가도 남한테 못할 짓 절대로 하지 말고 부차든 간에 단디 해라 단디. 그 말씀 내 귀가에 쟁쟁이 남아 남은 것은 행복뿐이네. 와, 직접 지으신 노래예요? 네. 직접 짓습니다. 오, 부를 사람 지금 내가 누구라도 내가 노래를 갖다 드리지요.
달인과 내내 함께한 제작진도 하얗게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